요즘 날이 포근해지면서 캠핑하는 분들 늘어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냥 캠핑도 아니고요. 차박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가족, 지인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차나 텐트에서 난방기를 틀어놓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텐트 안에 난방,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김선화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호인용 텐트에 가스 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 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